외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내 가족이 아플 때. 마음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겠어요. 그때 어쩔 땐 좀 미울 때도 있어요.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언제 오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는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이 좀 커요. 네. 수술하고 나서 바로 급격하게 어린아이로 변하신 거예요. 제 친구한테는 대답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이러고만 보시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많이 울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 돌아가시게 하고 자살을 택할 생각을 하루에 10번 이상씩은 했었어요. 그 뭐 사람들이 절 보고 뭐 열부다 뭐 열렵이 세워야 돼 하지만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내 남편은 속마음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죽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중증 환자 가족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생활에 큰 변화를 주는 간병. 한 70대 노인이 4년 동안 간병해 오던 부인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었습니다. 간병의 고통으로 무너지는 가정.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가족들의 사랑.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타민에서 준비했다. 스타 고백, 내 가족이 아플 때. 가족의 병으로 인해 아파했던 9명의 스타들을 통해 환자 가족들의 마음을 되짚어본다. 막 똥치고 방치고 그런 게 죽겠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막 정말 왜 이러세요 막 이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네가 사람이다 이랬던 걸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칭찬이었는데. 고마운 마음. 그런 속상한 게 뭐냐면 집안 식구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혼수가 와가지고요. 아. 그 처음에 그걸 당할 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니까 막 그 슬픔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공항에 이제 어머님 이제 배를 이제 닦았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그 엄마 저 막내인데 알아보시겠어요? 이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방송에서는 처음이어서 아까 혜경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머리 다 빠지시고 뭐 어마어마한 막 수술과 막 이런 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군대에서 자꾸 꿈에 어머니가 보이는데 첫 수술하셨을 때도 몰랐어요. 행복해지는 시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때부터 그 솔직한 고백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보호자를 제2의 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렇죠.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픈 가족을 보살핀다는 일이. 송도순 씨는 지금 슬쩍 보니까 이제 시아버님 뇌졸중에 예전에 걸리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나하고 제가 모시기를 11년 반신부수 되셨는데 9년을 제가 모시니까 이제 68세에 저기 중풍 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70부터 모시게 됐어요. 예. 근데 점점 이제 상태가 나빠지면 점점 똥을 잘 싸잖아요. 예. 제가 똥 치는데 선수라우. 송도순 씨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근데? 제가 32, 33 이랬으니까 제가 막내 낳고 돌 안 됐을 때부터 이렇게 모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큰아들이 모시면 집안이 평정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큰아들이 모시나 둘째 아들이 모시나 사실 똑같은 건데 그때는 내가 넷째거든요. 그러니까 예. 막 그거를 내가 용서를 못하고 내 분에 내가 그러니까 네. 내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파에 앉으면 또 내가 또 거기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도 막 열이 나는 거고 하도 싸시니까 요에다가 내가 비닐을 속에다 깔았더니 그걸 한 손으로 다 뜯었더라고. 그 지금 생각하면 그냥 깔지 말고 그냥 버릴 걸. 그 근데 당시 그때는 아버님이 상태가 어떠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정신은 똑바로 세요. 돌아가실 때도. 그날 돌아가시는지 몰랐는데 막 똥치고 방치고 그런 게 죽겠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막 정말 왜 이러세요 막 이러니까 가만히 계셔. 네가 사람이다 이랬던 걸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칭찬이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SBS에서 어디로 가나라는 그 원미경 씨.